안녕하세요. 요즘에 제 채널에 또 영상이 많이 안 올라오고 있죠. 그리고 요즘에 또 제 채널에 악플 단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던데. 악플 살면 제가 어떤 동영상을 올릴까 한번 상상하고 올려보세요. 어쨌든 저는 그거 깊게 막 상관하거나 하진 않겠습니다. 어쨌든 요즘에 영상이 많이 안 올라오고 있죠. 물론 이것도 동영상이긴 하지만 다른 동영상들이 안 올라오고 있습니다. 먼저 게임 그리고 연극 관련된 것들은 시즌아웃 된 상태며 게임은 네, 완벽히 시즌아웃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물론 나중에 다시 시작할지 안 시작할지 아직 모르겠지만 게임은 시즌 아웃 완전히 아웃된 상태고 그리고 연극 관련된 거 네 마리 친구들의 모험 다섯 마리 친구들의 모험 같은 거는 스토리가 만들어졌긴 하지만 잠시 대기 중입니다. 그거는 아직 시즌 아웃이 완벽하게 안 됐으므로 언제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지금 일시적으로 시즌이 종료된 상태라는 점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창작 관련된 것들은 또 요즘에 창작 아이디어가 많이 안 나오고 있어서 일시적으로 시즌 종료가 된 상태며 아이디어가 많이 생긴다면 그때 한 번에 동영상을 쭉 올릴 예정입니다. 그리고 요즘에 자 종이인간을 만드는 법을 알아가지고 종이인간 만드는 법만 창작이 아니게 하나 올려놓고 나머지는 이젠 테마파크를 제 창작 작품으로 만들면서 채워나갈 생각입니다. 하지만 지금 아이디어가 많이 부족하고 차례 안한 작품들을 쭉 모아도 다섯 개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창작 같은 것들도 시즌이 종료된 상태입니다. 물론 게임 같은 것만 시즌 완벽 종료됐고 다른 거는 시즌이 완벽하게 종료되지 않고 일시적으로 대기하고 있는 상태니 그때까지는 제 친구가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만 제 친구가 채널을 하나 만들었다고 하는데요. 로쭌게임이라는 채널을 만들었다고 합니다. 그 채널을 보고 있으시면 되겠네요. 뭐 가능하시다면 구독, 좋아요 같은 것도 눌러주시면 되겠죠. 물론 그렇다고 해서 거기 악플을 달거나 하면은 거기에서부터는 이젠 제 친구가 어떤 식으로 할지 여러분들 상상이 되시죠? 물론 뭐 저게 하나 괴롭게 하겠다고 그렇게 하시면 당신도 괴로워질걸요. 어쨌든 다시 제 채널에 동영상이 올라오고 하시기 전까지는 로쭌겜 채널 보고 있으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요, 뭐 구독을 취소하자 뭐 이런 거 저는 신경 쓰지 않겠습니다. 왜냐하면 애초에 이 채널 목표가 제가 아무리 창작 작품을 만들어도 그걸 알아줄 사람이 없으면 의미가 없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그걸 알리려고 만든 겁니다. 그래서 제가 구독해주세요 이런 말 많이 안 하죠. 뭐할 때도 있긴 한데 많이는 안 하죠.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거고요. 뭐 잠깐 시즌이 일시적으로 종료됐다는 거 그리고 게임은 완전히 시즌 아웃된다는 거 그것만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. 이젠 동영상 올라오실 때까지는 로쭈겜 채널 보고 있으시면 된다고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. 자, 그럼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.